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대중교통비 환급과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 국비 예산 1조 2천여억 원 규모입니다. 철도 사업은 감액 규모가 커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증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세월호 추모시설은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현실과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반도체 특구지정과 반도체 소부장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 제정과 개정도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 계획에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주 4.5일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후보험 등 경기도 신규 사업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